내가 우리 애기가 3일날 하늘나라 보냈거든요. 보내고 났는데 우리 아저씨가 계속 일정이 바쁜 거야. TV 뭐 촬영에다 뭐에다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. 난 너무 되게 힘들더라고. 항상 같이 있던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부이고 붙대고 살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섭섭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. 대순아. 바쁜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 정작 내 가족 챙기는 일엔 소홀했습니다. 알았어, 하지 마. 저 만지는데 와서 이거. 됐어. 내가 유명세를 즐기는 사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대순아, 울지 말라 그래. 떠나 보내고 나서 셰프님이 또 바빠지셔가지고 사모님이 마음을 허전하셨네. 네, 그리고 여기도 몇 번 올라오라 했었어요, 시간 내서. 근데 계속 시간도 안 나고. 네. 요번에 무슨 약간 갈라디노 쇼 같은 거 있는데 그래서 생기는 수익금을 불우이웃이나 뭐 그런 쪽인데 저는 이쪽을 선택했거든요. 여기는 자금력도 많이 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기부하겠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죠. 찍었는데 그냥 요리밖에 모르고 지낸 40년. 그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방송 활동을 즐겼다는 이연복 셰프. 안돼. 하지만 이젠 또 다른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.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. 이제 좀 한 번 태풍이 지나갔나요? 그렇게 봐도 되죠. 처음에는 방송을 너무 몰랐어요. 이거는 너무 겹치는데 하는 얘기 또 하게 되고 하는 얘기 또 하게 되고 하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질려 죽겠는데 얘기하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이제 그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그런 건 죽어도 안 나.